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도도도의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김현웅 아나운서. 네. 대구의 여름은 참 덥죠. 왜 갑자기 사투리 형이 네, 아니 왜냐면 네. 대구가 그 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사발 모양이기 때문에 네. 좀 덥죠 다른 데보다. 근데 여름 다 지나간 마당에 네. 갑자기 더위 터지니까 오늘 대구에 왔잖아요. 네. 오늘 도전자들은 정말 이 대구의 무더위와 꼭 닮아있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짜증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대구의 무더위처럼 네.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요. 화끈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태양처럼 열정적인 친구들 네. 기대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영신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영신고등학교 100명의 도전자들 가운데서 74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꼭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고 싶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명사 입과 함께 쓰여 배가 출출해 무엇을 먹고 싶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이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형용사예요. 근데 입과 함께 쓰이면 입이 심심하다, 출출해서 뭔가 먹고 싶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 둘, 셋, 답변 오세요. 자, 초등학생 뭐로 적었습니까? 입이 달다. 입이 달다. 지금 배고프고 출출한데 입이 달아요? 마음껏도 안 먹으면 입이 단맛 나잖아요. 아, 입이 단맛이 난다. 네, 근데 앞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 뜻이 뭔가가 알고 싶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럴 때도 달다. 네. 지금 제일 단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알고 싶은 게 뭐냐고.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알고 싶어서 지금 제일 단 게 뭐예요? 1번 문제 답. 오늘 골드벨 온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칠판 한번 TV에 나가야 된다. 얼굴이랑. 오, 이유가 있습니까?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네? 나간다 그랬는데 칠판도 안 나오고 1번 문제에서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나간다 그랬는데? 야, 그럼 이거 강하게 뭔가를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뭘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원더걸스. 아유, 또 1번부터 춤이야? 네, 지금 노바디가요 지금 전부 다 한물 갖다 보고 소녀시대가 대세라 그러는데요. 지금 노바디 미국에서 활동 중이거든요. 지금 원더걸스가 대세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갑자기 자격증 흥분해가지고 마이크를 거머쥐고 얘기를 하는데 손이 부르 떨려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이러는 거야. 데려오더니 지금 갑자기 노바디 옛날 노래라고요. 손우 씨가 대세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노바디 이기고 있거든요. 손우 씨 때보다 원더스가 대세예요. 신동엽 학생은 지금 현재 그 MC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동엽 씨와 이름이 같은데 얼굴은 정종철 씨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신동엽인데 얼굴은 정종철 씨를 닮았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그 여신님한테, 여신님께 하시는. 여신님은 누구? 박은영 아나운서? 네. 춤도 얘만큼 출 수 있어요. 제 준호생 얼굴이 노래졌어요. 입과 함께 쓰여 배가 출출해 무엇이 먹고 싶다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 정답은 궁금하답니다. 아, 이거 다 전략적인 겁니다. 전 패널 볼 때 들어가서 제대로 할 겁니다. 얼마 전 안데르센 동화의 주인공인 이것이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덴마크 이민자가 많이 정착한 미국 미시간주 그린들에 세워진 이 동상에 대해 코펜하겐에 있는 이 동상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데르센 동화의 대표 주인공이죠.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높이 들어오세요. 안데르센 동화의 주인공. 그랬더니 강종대학생 안데르센. 네,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네요. 뭘까요? 안데르센의 대표작이자 동화 속 주인공이죠. 정답은 인어공주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것 귀, 이것 쇠, 이것 발, 이것 놀이. 이것 귀, 이것은 이것의 한쪽 귀퉁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어오세요. 관자는 관자놀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정답은? 정답은 마당입니다. 그때 정말 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뭐 이거는 안 당해보는 교장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실수였어. 안 그럴 거야. 내가 지니 이거는. 아유.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 둘, 셋, 다 들어오세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웃음이 가요. 지난번에 배 아파서 갔는데 어머니께 뒤돌아서가지고 오케이 지난이 병원 갔어 이렇게 좋아지는군요. 네, 그 병원 가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배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많이 먹지 마라 했는데 엄마가 근데 애가 무시하고 많이 먹고 병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꼬시다고 웃는 거죠. 아니 지난 학생이 부모라면 그러겠어요? 예. 정답은 직접 음반을 듣고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다 마시다고 세게 내게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가요. 네, 정답은 주름입니다. 네. 산행 도중 길을 잃었을 땐 자연물에 의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예 중 동서남북의 방위에서 가리키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억, 나뭇잎이 더 무성하다. 니은, 나무의 나이테가 더 넓다. 디귿, 북극성이 보인다. 리을, 묘나 가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 중에 세 개는 같은 방향이고 하나는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어오세요. 몇 번입니까? 리을. 리을. 묘나 가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사방위 중에 어디예요? 남쪽. 남쪽. 나뭇잎이 무성한 건 왜 동쪽입니까? 제 지구학 배우거든요. 카밀에 태양이 뜰 때 그 북쪽으로 제일 오래 있어요.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을 많이 받으면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나뭇잎이 더 많이 그래 북쪽이네요. 그래서 이야 진짜 너무 심도 있게 생각했다. 지구학 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군요. 아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민서 선생님 몇 학년이에요? 이제 고3요. 3학년. 어 이렇게 그 귀한 우리 민수 학생 3학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1학년 때 있잖아 저희 반이 완전 좀 문제아만 모아놓은 반 원래 그러려고 평가한 건 아닌데 그런 반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너무 천사 같은 분인데 진짜 평소에 때리지도 않고 화도 잘 안 내세요.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매를 안 들다가 저희를 만나고 1학기를 버티다 이제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지금 학생부장이신 성태경 선생님이요. 성태경 선생님이. 아 저기 계십니다. 아유 인상 좋게 생기셨는데. 아니 저렇게 인상 좋은 분. 뭔가 모르게 구수하게 예를 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각을 한다든가 그 장난꾸리겠어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은 안 듭니까? 아 많아요.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성태경 선생님. 자 그럼 민수 학생 여기 옆에 직접 성태현 선생님이 서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저 이런 애 인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존대를 제가 좀 많이 심하게 좀 된 편이에요. 정말 저도 울고 본인도 울고 이렇게 됐거든요. 선생님 정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학생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좀 향상돼가지고 무척 기쁩니다. 장민수 사랑한다.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 학생만 리을을 적었어요. 자, 정답은? 정답은 디귿 북극성이 보인답니다. 디귿은 북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남쪽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섯 문제 남은 학생 10명. 이번 문제는 패자부활에 도전하는 선생님의 수가 결정될 20번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은 인도의 독립영웅 간디가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이 인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것 세금을 신설한 것에 저항하며 이것을 직접 만들기 위해 해안을 행진한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다 들어주세요. 자, 남아있는 세 학생 소금이라고 적었네요. 자, 정답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소금입니다. 20번 문제 남아있던 세 학생이 모두 맞췄습니다. 오늘 패자발전 세 팀이 도전합니다. 남은 도전자는 단 세 명. 해저석의 친구들을 살려야만 한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나설 차례. 선생님들의 손발이 맞아야 학생들이 산다. 해저발전 제자들을 위한 환상의 호호. 네, 오늘은 세 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자 선생님 세 분, 여자 선생님 세 분. 바로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은 위에 올라가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예. Yeah. 밑에서 빼시는 분 같으세요. 언뜻 보더라도. 예. 예, 이미 올라가시면 뭐 나만은 방식이 없을 듯합니다. 예. 예, 어떤 작전을 펼치셔서 하시겠습니까? 20개 못 배우면 사표 써야 됩니다. 아. 오, 대단한 작전명이네요. 자, 준비. 자, 두 번째 팀 시작. 20개를 못하면 사표까지도 쓰겠다는 각오로 나오신 우리 강민수 선생님. 자, 마지막 팀입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임하신 것 같습니다. 아, 사표를 쓰겠다는 각오로 오늘 임하신 여섯 분, 그 결과 총 50명 다시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도전, 대구 영신 50명 부활 성공. 50명의 학생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부활한 뒤 드리는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변사는 1900년대 초 외국의 활동사진이 들어오며 생긴 신종 직업인데요. 인류 배우를 능가할 정도의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이 변사였을까요? 봤을 텐데 요즘에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뭐 보통 이러죠. 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화정민 학생 감독, 하태현 학생 변신하는 사람, 강종대 학생 통역사. 예, 참 희한한 답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아, 저희 F4 선생님들 홍보 좀 하려고요. 아, 여기도 F4가 있습니까? 그 중에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네 분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네요. 핵심이 있는 거네. 네. 네 분 중에 누구세요? 안태현 선생님. 안태현 선생님 누구시라고요? 아, 전 선생님? 전 선생님? 오. 예? 뭐라고요? 이거 모셔요. 이거 모시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네요. 선생님 잠깐만 모시죠. 아, 뭐 라이벌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벌이 있나봐요. 굉장히 쑥스러워하네. 둘이 라이벌입니까? 그냥 예쁜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이제 선생님을 네.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도 이제 한 학생으로서 네.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죠. 네. 라이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진 학생도 좋아하고 가슴 학생도 좋아하고 둘은 라이벌 관계네요. 아닙니다. 그럼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 몰라요? 야,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너무 좋아해, 진짜 표정이. 야, 정말 부끄러운가 봐요. 응. 얼굴 계속 가리고. 세상에. 특히 다솜 학생 돈치가 진짜 산만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얼굴 빨개지고. 네, 지금 얼굴 빨개지고 난리 났어요. 막 머리카락을 얼굴 가리고 난리 났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신 거예요? 아, 일단 년은 모르고 12월 26일 생 아니에요? 선생님도 놀라시네. 81년. 81년? 12월 26일 생. 81년 12월 26일 생.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선생님 지금 질리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시기의 여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보면서 남자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네. 그 선생님을 보고 환상을 깨려면 선생님이 좀 깨주셔야죠. 남자는 별거 아니다, 이 환상을 깨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환상을 좀 깨주셔야죠. 두 학생이 도와준다면. 네. 어떻게, 뭘로요? 네. 악춤으로 두 학생과 함께. 변사라는 직업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은 무성 영화 시대의 해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범신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영혼과 불멸 또는 마지막 한 편의 소설 등 살아서는 이루기 어려운 큰 꿈에 스스로 불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다 보면 우리 삶은 보다 깊고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는 최근 대동여 지도를 그린 고산자 선생의 이야기를 쓴
소설 고산자를 펴낸 바 있는데요. 고산자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는 산맥이나 하천, 호구나 도로망 등의 표시가 정밀하게 제작된 대축적지도입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이 학문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통유학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등 국민경제생활의 실질적 향상에 대해서 연구한 이 학문은 무엇일까요? 대동여지도는 이 학문의 대표적인 성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문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박진환 학생 실용문학, 나머지는 실학. 자, 정답은? 정답은 실학입니다. 이번 문제는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한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영신고등학교에 주어진 골든북은 더불어 사는 지구를 위한 책,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우리의 뒷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버몬트주의 대학생들이 핵발전 반대 시위를 하며 내세운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건조기 대신 태양과 풍력을 이용해 환경적 악영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태양과 바람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빨랫줄이라고 다 적었네요.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빨랫줄입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의 중요한 국가 행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신앙과 불교의식이 절충된 국가 행사로 신라시대부터 개최. 고려에서는 천하태평과 군신화합을 기원하는 호국적 행사로 발전해 해마다 개경과 서경에서 개최.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에서 경건한 개최를 강조하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승로의 건의로 성종 6년에 폐지됐다가 현종 원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행사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유민 학생은 팔경회, 혜원 학생은 팔간회, 성희 학생은 팔관회.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팔관회입니다. 37번 문항에서 저희들이 이제 두 명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떨어지고 그때는 정말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 37번 문제에서 최후의 2위 결정됐습니다. 대구 영신고등학교 이제 단 두 명의 도전자만이 남았다. 제가 분명히 유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이 프로를 3년간 기다렸습니다. 꼭 골든벨을 울리겠습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 3학년 이동현. 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틀렸음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청춘어람의 진위를 보여드릴 2학년 김청휘! 골든벨의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정답은 마이다스입니다. 정답은 베개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화석이 묻힌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되는 화석으로
당시의 지형, 기후, 토질, 수질 등을 살필 수 있는 화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퇴적 환경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화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건층화석, 시상화석. 다르다. 자, 정답은? 정답은 시상화석입니다. 자, 우리 이동희 학생이 2학년 후배 김청희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응원해주고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40번 문제에서 김청희 학생 혼자 남았네요.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 영신구의 마지막 희망, 골든벨을 향한 김청희 학생의 승부는 이제부터다. 내가 애초에 이야기했어요. 구준호 아니면 김청희. 애초에. 4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이르는 말로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군사 10만 명을 시켜 황하수를 길어다 채운 큰 물동이가 한번 채우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유래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형택이 지은 단편소설 제목에 있습니다.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이르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자,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하세요. 답을 5, 4, 3, 2, 1.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찬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걸 뭐라고 하노? 찬스. 찬스. 뭐 플러스 찬스를 찬스를 기회를 요청했을 때 그때 제일. 자, 89번 학생 답변을 뒤집어 주세요. 수. 먼저 97번 학생 답변을 뒤집어 주세요. 2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 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글자 나올 수가 있죠? 자, 답 들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청희 학생 화수분이라고 적었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황하수에 물을 채운 동일한 뜻의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정답은 화수분입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역사 바로 지키기 띵크코리아 문제입니다. 청희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마치면 해외 역사 탐방단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려 후기에는 민족과 왕조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국가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했습니다. 충렬왕 때 이승휴가 저술한 이 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역사서인데요. 우리 역사의 기원을 단군에서부터 찾고 있는 이 역사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칠원 씨와 오원 씨의 형식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이 역사서의 제목은 뭘까요? 자, 이번엔 답을 바로 적었네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제왕운기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이 책은 삼국유사와 더불어 단군 기원의 역사인 색을 주장함으로써 조선 개국 이후 단군이 국조로 정착하는 데 큰 영향을 줬는데요. 정답은 제왕운기입니다. 김정희 학생 싱크포디엄을 마쳤습니다. 해외 역사 탐방의 기회를 가집니다. 축하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개미나 벌 등의 곤충에 들어있는 포름사는 이것 중 산성이 가장 강한 무색의 액체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진 화합물 중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염기와 중화에 염을 형성하며 알코올과 반응해 에스테르를 형성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유기산으로 약한 산성을 나타내며 아세트산, 벤조산, 옥살산 등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카르복시산이라고 적었네요. 정답 확인할까요? 정답은 카르복시산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늦가을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간으로 절망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희망적인 것을 비유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뭐 찬스도 이미 썼던 상황이고 해서 되게 어렵던 것 같아요. 종종 서리가 내린 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 북부 지역, 북아메리카에 사는 이 부족은 가을 추수를 이 늦가을의 좋은 날씨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늦가을인데도 이런 따뜻한 날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때 추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섰다가 지옥에를 닦으면 막 가슴이 철렁하는 게, 야 이게 또 헷갈리가지고 정답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조금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네. 늦가을인데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기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김정희 학생 답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인디언 서머요. 인디안 서머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인디안 서머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명신고등학교를 왔어요? 아, 제가 원래는요 명신고등학교 여기에 전학을 왔거든요. 그럼 어느 학교에 있다가 입학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전학을 온 거예요? 강원도의 민족상황고등학교에서. 아, 거기서 그냥 다녀도 될 텐데 여기 왜 온 거죠? 제가 여기에요. 그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전국에서도 1, 2등 하고 막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비슷했던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군요. 네. 네. 솔직하다, 솔직해. 나 그냥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여기 다시 온 거예요? 그 친구보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좀 경쟁의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제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왔어요. 아,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네. 오, 그 친구가 누구예요? 구준홍.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네요. 예?
이야. 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친구래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났나요? 그냥 뭐 둘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고객 이거는 그건 아닌데. 자, 오늘은 또 엎치락 뒤치락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이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쉽고. 물론 아쉽기도 한데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총이 충분히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충분히 저보다 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쪽에서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예. 그럼 직접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청이에게. 내 이름 배부터 있지? 내 이름도 걸어놨으니까 꼭 이 혼자 남아서 꼭 학교 대표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파이팅! 48번 문제입니다. 한글 서체의 하나인 이것은 회귀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한 글자꼴로 오래된 글씨체란 의미에서 고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이 서체는 무엇일까요?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룹니다. 이런 서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래된 글씨체라는 의미에서 고체라고도 부릅니다. 48번 문제. 답을 일단 적었네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김청희 학생 문제를 듣자마자 별 고민 없이 적었습니다. 판본체라고 적었네요. 정답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판본체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전학자인 이 사람은 초파리의 실험을 통해 유전자설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초파리의 침샘에 들어있는 거대 염색체를 관찰해 생물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쌍을 이루어 염색체상의 일정한 자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서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일단 답은 적었네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모건이라고 적었네요. 자, 49번 문제 정답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모건입니다. 자, 김청희 학생 49번 문제를 마쳤습니다. 본인의 목표대로 50번 골든벨 문제에 도전합니다. 도전 골든벨 빨간색 원통부터 초록색 원통까지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직접 흰색 드디어 쓰여져 있는 흰색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제가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김청희 학생은 5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 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하겠습니다. 판을 들고요. 행진! 아,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선 것 같다. 어차피 문제 푸는 거다. 그냥 잘 듣고 문제 풀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골든벨 문제. 유전이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초과성이 갑자기 변해 바깥쪽에 많은 나트륨 이온이 빠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결과 순간적으로 막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안쪽은 플러스로 전이가 역전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난 문제 읽을 때 뭐 빨리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천천히 읽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천천히 이제 읽었는데 한 3분의 2 쯤 읽으니까 하면 학생들이 와악 하는 소리가 자 골든벨 문제 자 일단 정희 학생 답을 적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그 문제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다 자 청희 학생 적은 답은? 8분극이요 8분극이라고 적었습니다 틀렸거나 맞았거나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8분극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답 8분극입니다. 자, 김청희 학생 74대 골든벨 주인공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KT에서 링크코리아 제작 중 GS 칼텍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